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히든사이드 70419 난파된 새우잡이 배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브릭수 31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강아지를 포함해서 5개가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악어 피규어까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이에요. 가격에 비해서 브릭수가 조금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뭐 미니피규어 구성과 뭐 피규어까지 들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이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최근에 나온 신제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AR 게임이 구동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박스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배가 분해되고 이렇게 섬처럼 만들 수 있나 봐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 모르고 있었는데 배로만 된 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난파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약간은 바라쿠다 해적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요. 자, 요거 박스 아트까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피규어는 이렇게 강아지를 포함해서 5개가 나왔습니다. 맨 왼쪽부터 스펜서, 그 다음은 파커, 그 다음 잭, 그 다음은 조나스 선장, 마지막으로 조나스 주니어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유령 강아지 스펜서입니다. 일단은 다리 쪽에 이렇게 투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스터드에다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튜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습은 그냥 강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이렇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파커입니다. 일단 의상 부분 프린팅 뭐 무난한 편이고요. 손에 이렇게 핸드폰, 약간은 뭐 형광 분홍색의 뭐 이런 핸드폰을 하나 들고 있고, 헤어스타일이 저는 마음에 드네요. 헤어스타일 이렇게 모자 안쪽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양갈래 했는데 뒤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앞으로 쏠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었나 봐요. 등짝에 보시면 이렇게 가방 끝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빼보시면 투페이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얼굴은 좀 심통이 났군요. 자, 그 다음은 잭입니다. 잭도 뭐 의상 부분 무난한 편이고요. 그 대신 이제 후드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전에 다른 제품에도 이런 게 있었죠. 네, 이게 잭 모습을 뭐 이렇게도 했다가 뭐 후드를 이렇게 뭐 목에만 걸친 것도 했다가 그냥 프린팅으로 여기다 후드를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손에 핸드폰 하나 들고 있고요. 얼굴은 놀란 표정 하고 있네요. 자, 뒤쪽 보시면 이렇게 등짝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얼굴도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나스 선장입니다. 조나스 선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귀신으로 변하기 전의 모습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첫 장면에서는 이제 귀신으로 변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모습을 처음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페이스도 아니고요. 원페이스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을 아이고 이렇게 안 빠져 목을 빼주시고요. 등짝에다가 이제 그 문어다리 같은 거 요거 파츠로 껴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하나 껴주고요. 머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껴줘야겠죠. 네, 그리고 다시 모자를 다시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이 약간 형광빛이 나는 요 칼까지 쥐어주시면 귀신으로 변신한 귀신으로 변해버린 네, 이 조나스 선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뭐 미피가 뭐 나쁘지 않아요. 요 모자가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요 모자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요 이 등짝에 있는 이제 문어다리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모자 형태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나스 주니어입니다. 뭐 조나스 2세라고 이제 공홈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상으로는 조나스 주니어로 되어 있고요. 조나스 선장의 아들인가 봐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유령으로 변해버려서 놀랐나 봐요. 놀란 표정을 하고 있고요. 뭐라 그러죠? 선원의 의상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이렇게 멜빵 하나 풀러져 있는 거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뒤통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투페이스는 아니네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들어있는 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크는 이렇게 악어, 그리고 카누, 그리고 섬, 그리고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새우잡이 배겠죠? 자, 먼저 악어는 턱 관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꼬리 관절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일단 색상도 그렇게 흔한 색상, 악어 중에서 흔한 색상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눈 보시면 눈도 빨갛게 되어 있어요. 약간은 얘도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뭐 스펜서 같은 그 어설픈 미니피규어, 어설픈 강아지 미니피규어보다는 얘가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카누 부분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앉는 부분이 있고 여기 뒤에 부분에 이게 통짜예요. 통짜인데 요 뒤 부분에 세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노를 이렇게 거치해주는 집게 부리기 하나 꽂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펜서를 앉히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스펜서를 앉혀도 돼요. 뭐 나름대로 이것도 뭐 통짜긴 하지만 다양한 연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뭐 여기 해골바가지 모양 있죠. 이제 이게 원래 게임할 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캐릭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령 캐릭터인데 이렇게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냥 풀석 같은 것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삐죽삐죽 나와 있죠.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난파된 그 새우잡이 배를 이 거치하는 거치대 용도로 쓰이는데 그거는 새우잡이 배를 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에서 보면 뭐 별건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유령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게 각도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새우잡이 배를 볼 건데 이 새우잡이 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게 중간이 분해가 돼요. 그래서 뒤쪽과 앞쪽 이렇게 나눠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 앞쪽을 조립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 밑에 쪽에 이렇게 투명 브릭을 먼저 꽂고 시작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마찬가지긴 한데 얘는 이렇게 좀 넓적해서 이렇게 막 넘어질 일이 없는데 얘는 이 양쪽으로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깐당깐당 눌리면 깐당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립하실 때 이렇게 들고 조립하세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누르다가 뿍 해가지고 뿌게 먹고 이런 게 전 한 두어 번 뿌게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색상 이쁘고요. 뭐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창에도 이렇게 다 갈라진 듯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스티커라서 조금 불편은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그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브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립하는 재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요 안에 있는 요 계기판은 이제 프린팅인데 나머지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것까지 다 스티커로 들어가 있습니다. 빼서 보시면 다시 이렇게 빼서 난파된 상태로 여기다 거치를 해줄 수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섬이죠? 섬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 데를 해서 여기, 아이고, 여기는 이렇게 걸쳐주시고요. 이렇게 아래 구멍을 잘 맞춰서 이렇게 거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시할 때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지고 놀 때는 아무래도 배를 합쳐 놓는 게 더 이쁘죠. 요게 약간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쿠다랑은 뭐 규모적으로 이제 상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뭐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는 점, 그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31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5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브릭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립 과정은 그렇게 뭐 완전히 쉽지는 않았어요. 저 새우잡이배의 앞부분을 만들어줄 때 생각보다는 조금 조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대단한 조립하는 재미는 아니었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괜찮은 조립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디자인도 워낙에 잘 나와서 이 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니피규어 구성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흠잡을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에 비해서 자잘한 스티커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게 다 투명 스티커라는 점,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워낙에 괜찮은 제품이다 보니까 그게 대단한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거 AR 게임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보면 이거 아주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고 히든사이드 70419 난파된 새우잡이배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